실명 거론하긴 뭐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밝혀야 돼. 끊임없이 주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버드남 끝에 별을 다른 사람이라 새색 콜콜 파야 되고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정축증 놓게 되면 말하기도 좋아하고 식신을 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따뜻해. 그래요. 그런데 버드남에 저렇게 별을 단 사람이라 새색 콜콜 파야 돼. 그런 사람, 그다음 자신이 주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현재의 나의 불빛이 어디에 와 있어요? 축의 수를 깔고 있고 금을 깔고 있건 이걸 현침입니다만 깔고 있는 아주 섣다리 아주 추운 가운데 불이잖아. 내가 지금 힘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어떨까요? 심해. 감정 기복이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마침 이 사람들은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정축이라고 하는 축토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신금의 신금은 대표적으로 무조건 여러분 축을 받다 간다면 축 속에 뭐가 있어? 신금이잖아. 이게 금의 고고 고장이고 그렇죠? 무조건 축이라면 신을 갖고 있어. 신금이 무조건 뭐냐면 이건 현침이에요. 현침이야. 현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 어두운 꽁꽁 언 땅에서 밝은 불빛으로 축이라고 하면 또 깜깜한데요. 그렇죠? 해자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나요? 밤에 촛불 하나 켜놓고 밤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때우고 꼬매고 그러죠? 어머니가 밭일 다 하시고 가정일 다 하시고 진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로 돌아가시는데 그 자연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보게 되면은 축이 신금을 봤다. 그럼 반드시 이 신금 축을 막 깨우고 축 딱딱한 동토잖아요. 동토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 아래서 깜깜한 불빛 아래서 뾰족한 바늘로 끌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직업도 나왔어. 뭐예요? 필터를 놨으니까 수사, 흥신, 정보. 그 다음에 또 그 한밤에 손끝으로 현침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바느질, 요리. 이런 쪽에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봉제 업무 이런 쪽에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비, 시, 제, 관, 인이 있어요. 심리 유형으로 보게 되면은요, 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쟁 심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 경쟁 심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능계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식상이라는 것은 감성계지요, 그렇죠? 감성계고 재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 실질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 수렴계가 놓여 있어요. 욕망계라 그래, 일명. 욕망, 이걸 우리가 자편명리에서 배웠습니다. 기초에서.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것은 자율계에 놓여 있어요. 자율계에 놓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계에 놓여 있는데 비겁도 비견 겁제가 있죠. 비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수성 심리가 강하고 겁제는 경쟁 심리가 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10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연구 심리가 있는 가운데 왜 식신이니까 상관은 표출 심리예요. 표현 심리고 연구 심리가 강한 가운데 이렇게 재성 편제를 낳았어요. 편제는 뭐예요? 실질 심리인데 정제가 심리 분석 심리예요. 분석 심리 편제는 분석 심리가 강히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일가견이 있어. 그러니까 정축의 일주들은 뭔가가 하여튼 딱 막히면은 다 자기가 다 생각해서 해결하고 굉장히 남편으로서는 말이죠. 남자로서는 부인으로서는 아주 딱이에요. 근데 유야무야 관고에 놓여가지고 사랑을 받으면 뭐해? 내가 유야무야해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축의 어떤 이렇게 여명과 사는 사람들은 여자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챙긴답니다. 알뜰살뜰 챙겨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직업을 어떤 자영업에 두지 말고 직장 생활에 두시게 되잖아요. 굉장히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 기운을 낳기 때문에 하여튼 팔자가 굉장히 아주 복으로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의 형상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정화라고 하는 아주 환한 대낮에 밑에 무축이라고 하는 것이 소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낮에 소, 한낮에 소. 대낮에 소는 뭐예요? 대낮에 소는 밭갈고 일하지. 그러니까 정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근면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지장간에 금이 제 고를 놨잖아요. 돈이 되는 거라면 세상 다 해. 이것저것 아주 그냥.